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3월 2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진짜로 더워요. 오늘 낮에 말 타고 왔는데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얼굴도 또 뻘겋게 또탄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각설하고 우리 회원님들 지갑이 따끈따끈하게 풀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월말 경마 편성이라서 그런지 대끼리 마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도 많고, 안아짜리 복병마를 노릴 만한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말씀을 언급을 하겠지만은, 특히 어제 제가 그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매주 우리 그 제주 신제주위원하고 부산에 또 김기경 위원님하고 좋은 경주 마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조철의 수요 프레시 예상도 좋은 말들,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꼭 녹화 방송이라도 경마장 가시기 전에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한번 꼭 참고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이 1, 3, 6, 8. 1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두 개,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항상 부탁 말씀이죠. 문자 신청.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루 전, 이른 시간에 좀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에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경주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까지는 입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죠.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차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요. 최근 들어 전력 안정세가 접어들고 있는 3번마 남문대로죠. 3번마 남문대로. 뭐 기승기수도 믿을 만한 박성광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 김대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김대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이 3번마 남문대로인데요. 전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대가리로 갑니다. 뭐 박성광 기수, 감량 2km까지. 뭐 레이팅이 25점까지 편성해서 레이팅 35점으로 올라왔죠. 레이팅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900m 기록 1분 16초대인데요. 조금 더 땡길 수 있어 보입니다. 박성광이가 타고 부담 중량 감량 2점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마필은 선행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잖아요. 안쪽에 2번만 명경지수가 조금 푸다닥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뭐 곽석 기수 정도는 박성광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는요. 자, 요 남문대로 놓고 들어가는데 남문대로 놓고 인기만 압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배당마 한 마리를 뭐 주력은 아니더라도 요거 받치고 가는데요. 요게 삼복 삼복승이나 삼쌍승
삼복이나 삼상 요런데 엮어서 넣으면은 상당히 한구라를 할수 있어 보이는 빼판급 한 마리, 빼판급 한 마리. 자, 요 마피를 여러분들께 꼭 추가로 제가 한 마리 더 낑겨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요 마필이 아마 승부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물론 3번 남문대로를 놓고 인기마를 압축을 하지만,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은 당연히 꺾고 정리를 하고요. 요 백판짜리 한 놈, 요놈을 여러분들은 승식 활용에 잘 이용을 하시길 바란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여러분들께 아마 행운의 한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 먹깁니다.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한번 던져드리면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메인으로 들어가죠. 제주 4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위에 조철의 그 레이스 포인트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공개 추천한 한 마리가 있죠. 요번 경주는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한 마리 있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 여기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방송에 자세하게 제가 근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 1위로 팔리는 놈은 연소죠, 연소.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4번마 연소. 요놈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갈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4번마 연소도 분명히 베팅권에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한 놈을 노린다.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경주 전개도 선행 경합이 많은 그런 경주라 그랬습니다. 뭐 2번 특급 열차, 4번 연소, 7번 전승시대. 자, 요런 마필들이 앞에 갈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선행 빠킹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선행 빠킹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2번 특급 열차 빠르고 4번 연소도 최근 뭐 선행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 전승시대도 만만치 않고. 자, 근데 이 4번마 연소라는 마필이 최근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얘가 1월 27일 경주에는 선행 못 가서 부러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과연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2번, 4번, 7번. 세 놈의 선행마 중에, 자, 이 4번마 연소가 얘가 인기 1위란 말이에요. 얘가 인기 1위인데, 이 인기 1위가 다른 놈들하고 선행 빠킹 갔을 때 과연 지켜줄 만한 그런 놈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조철이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린 요놈 달러박스를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다. 물론 4번마 연소도 배팅권에 당연히 가져가지만, 연소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오늘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딱 한구라 걸린 것 같습니다. 한
한 두세 방딱 때려 막으면 오늘 상한가방 시원하게 때릴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사경주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사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명시 형제들, 명성 스타, 명품 여왕, 2번, 5번, 5번, 2번. 역시나 얘네들 둘이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명품 명성 스타도 전현준이가 탔고, 당연히 인기만 되겠죠. 근데 플러스 4kg. 자, 명품 여왕도 직전 대비 플러스 4.5kg. 상당히 이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뭔가 지금 5% 부족하다. 뭔가 5%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 일단 2번 명성스타와 5번마 명품 여왕, 요두 마리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5번마 명품 여왕을 좀더 좋게 본다. 선행 선입 전개가 자유로운,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2번마 명성스타보다는 뭐 전현준이가 강하게 선행 치고 나가겠지만, 자, 명품 여왕이 외곽 2반매, 3반매 따라 붙으면서 전개가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명성스타, 명품 여왕, 명시리즈고, 강영진 마방, 강태종 마방, 강시리즈고, 자, 과연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몰라도, 자, 일단 2번, 5번 중에는 5번마 명품 여왕이 더 낫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제주 육경주가 오늘 세컨 메인이죠. 두 번째자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 5번마 명품 여왕과 짝을 이룰 한 놈, 제가 전 경주에도 노렸다가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에서 요놈 쪽에 한방 때려 조질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3번마 예스맨 같은 경우도 문성우 기수가 직전 경주에 뭐 4착을 하긴 했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고, 하지만 이빠이 들이댔던 그런 모습입니다. 전점 경주에 조금 탐색성 경주로 탔다가 직전 경주에 들이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5번마 명품 여왕의 직전 경기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아나짜리 한 놈. 고놈에다가 한번 쇼부를 몰라 그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5번, 2번에 최저배당 뭐 대끼리 가겠죠. 그래도 평균 배당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평균 배당이 좀 높을 것 같아. 그래서 뭐한 3.5배나 4배. 뭐,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본전박으로만 안고 갑시다. 본전박으로 좀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부산 경마는 1경주부터 조지고 들어갑니다. 1경주부터, 자,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경주부터 때리고 들어갈 건데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상세마 루키 경주입니다. 루키 경주인데 상금도 짭짤하죠. 2,200만 원짜리. 자, 인기 대가리가 9번마 정문 스펙터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9번마 정문 스펙터. 요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뭐 직전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고, 인기마대로, 인기순대로, 뭐 인기 3이 팔리고, 준대끼리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늘불패가 무너졌죠. 그리고 6번, 11번 해갖고 3.3배. 우리는 대끼리를 꺾고 한방 때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9번마 정문 스펙터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얘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잘 풀렸어요.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전개가 슬금슬금 아주 순차적으로 잘 풀렸는데, 이번 경주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마들이, 그렇다고 뭐 이놈저놈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일단, 요 6번 황후 파이터, 황후 대장군이죠. 얘 6번마 황후 대장군은 우리 그 부산 에이스 경마, 김기경 위원님이 아주 좋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뭐 얘도 인기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9번 정문 스펙터가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자 6번마 황후 대장군 특히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윤기정 트랙라이더 아버지죠 아버지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훈련을 시켜서 아들내미한테 토스하는 말 당연히 승부 의지가 높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뭐, 내일 그 배당판에서도 앵간히 바람이 불놈, 6번마 황후대장군 있고요. 자, 이 영광의 함성이 매니피세끼입니다. 고가의 마필인데, 경매가 8천만 원인가요? 영광의 함성. 얘는 서승은이가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더 팔려요. 약간. 매니피세끼 비싼 말이다. 서승훈이 최고의 기수가 탔다. 조금 더 팔리는 경향이 있지만 당연히 기본 능력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자, 이 8번마 제타드림 이 마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이 주행심사에 재검받은 놈들이 다 기존 마필들 좀센 놈들이죠. 연습 주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뭐 경주 기록도 1분 01초대예요. 1분 01초대. 1분 01초 8. 뭐 착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경주 기록도 뭐 다섯 주로긴 합니다만은 1분 01초 때문에 꽤 쓸만한 그런 기록이고. 자, 3번마 제타 드림. 8번마 제타 드림. 자, 요 마필까지.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자, 요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전반적으로, 인기도를 좀 봐도, 9번마 정문 스펙터가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가운데, 6번, 7번, 8번. 자, 요 신마 3마리가 만만치 않게 팔리죠. 자, 안쪽에 1번마 초이스로드도 좀 팔리지만, 자, 얘는 뭐, 어부질이나 좀 한번 봐줄 수 있겠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고. 자, 1경주, 초장부터 한번, 신마 중에 어떤 놈의 잠재력이 가장 세냐? 조철의 눈도장을 받은 요한 놈, 요 놈을 대가리로 완장을 조집니다. 자, 거기에 9번마, 정문 스펙터는 받쳐만 가는 마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1경주, 신마들 중에 조질놈, 한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 뭐,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가장 기본 능력이 세다라고 조철한테 눈도장 찍힌 놈. 그놈을 대가리 놓고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한번 추천을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은 다음 3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인데요. 3경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기복마필들 게임인데 그 중에 그래도 인기권에 있는 놈이 5번마 아델 호랑이, 10번마 스카이샷.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제가 5번, 10번 위에 아델 호랑이 스카이샷 두 놈이 대길이로 과연 쉽게 끝나겠느냐? 노라고 제가 답변을 달아놨죠. 그죠? 자, 5번 아델 호랑이가 급기야는 거세를 하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거세한 다음에 좀 적응을 웬만큼 했어요. 그리고 요번 경주에 전개가 좀 유리합니다. 선입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5번마 아델 호랑이가 대가리급으로 팔리고 거기에 박제이 기수로 바꿔놨죠. 서승훈이가 두 번, 세 번, 네번 탔나요? 4조 박금만인에서 서승훈이가 이빨 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박제이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서승훈하고 박제이는 저는 기승술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잘 타고 못 타고 이게 아니고 기승술 자체가 박제이 기수는 조금 서승훈이보다는 좀 부드럽게 말몰이를 하는 것 같아요. 서승훈이가 예전에 제가 너무 서두른 말몰이를 많이 한다 그러다가 요새는 참고 타는 그런 기승술을 많이 보이죠. 무조건 앞에다 붙일라 그러는 그런 기승 습성에서 요새는 한 단계 기승술이 뭐 일취월장을 해가지고 부산 가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잡은 명실공히 이제 뭐 부산의 대세죠. 유현명 기수가 뭐 부상 때문에 다쳐갖고는 있지만 이미 세대 교체가 서승훈으로 된것 같아요. 부산은. 하지만 뭐 박제이 기수도 만만치 않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자, 이 10번마 스카이샷, 5번마 아델 호랑이. 자, 얘네들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메인인데요. 5번과 10번 두 마필 중에 불안하게 보는 놈은 그래도 10번마 스카이샷이다. 자, 얘는요, 직전 경주에 3착, 전전 경주도 3착인데, 두번 모두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무리를 안 하고 서승훈 기수가 그러니까 결론은 못한 게 없다는 얘기죠. 서승훈이가 계속 인기 3위 팔리고 3착을 했는데 이두번 경주 모두 별로 무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제이가 이번에 조금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한타 한타 부족하니까 얘는 서두르면 저는 망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발 빠른 놈들, 뭐, 7번 빅터 바시움이라는 놈이 여기서 뭐 무조건 선행으로 보이죠. 계속 선행 가다가 부러지는 놈이 이 빅터 바시움인데, 이 빅터 바시움이 앞선을 이끄는데, 얘를 만약에 10번마 스카이샷이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10번마 스카이샷이 자칫 망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전 경주처럼 꼭 참고 타고 가다 보면 또 3차 자차권으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10번마 스카이샷은 대길이로 팔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대길이로 팔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냥 배당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사지 마자 그게 아니고 대길이로 팔리는 것만큼 마필의 능력을 믿고 한방 때리기에는 뭔가 5% 부족한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 승부로 한번 조져볼 그럴 경주가 바로 이 부산 3경주다. 그래서 경주 승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틈을, 틈새를 파고들 한 놈이 분명히 조철의 눈에 찍혀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찍어먹기 경주가 되겠지만, 5번만 아델 호랑이가 놓고, 아델 호랑이를 놓고 찍어먹기 경주의 그런 유형이지만, 10번마 스카이샷이 불안한 그런 경주니만큼 아예 조철이 노리는 그 달러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로 갈 수도 있는, 그만큼 5번 아델 호랑이와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그래서 자, 부산 3경주죠. 아깝게 넘어갔네요. 부산 3경주 요번 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6경주 메인까지 요 3경주에서 먹은 돈으로 한번 엎어 보겠습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최대 혼전 경주입니다. 오늘 요게 오늘 배당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제가 벤츠한 대 놓고 때리자. 벤츠한 대 최대 혼전 경주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당으로 좀 한번 먹어야 되겠다.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전인 경주가 바로 이 부산 6경주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부산 6경주가 최대 승부처.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이거는 뭐 예측권 20당 필요 없죠.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충마를 선정을 잘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항구를 하는 경주다. 여러분들이 이 종합 인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머리 박 터지는 경주죠. 그죠? 이런 유형으로 종합 인기도가 형성이 된 경주는 거의 90% 이상 터집니다. 90% 이상. 그래서 요런 경주는 자신 없으면 패스. 자신 없으면 패스죠. 뭐가 대가리 감이 안 오는데 무조건 배당 나온다고 승부처로 가자.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자, 요런 경주에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을 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때 바로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자, 요 혼전, 극심한 혼전인 와중에 조철이 생각할 땐 요놈이 대가리급이다. 분명히 기본 능력이, 혼합사건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능력상 얘가 대가리다. 얘가 대가리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슷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 자, 6경주 긴 소리 안 하고요.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제대로 놓고 여러분들께 두 번째 부산 경마 상한가 한방 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산 6경주 최대 혼전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부산 마지막 8경주예요.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하나 보이죠? 대가리. 3세 암말 최강자급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10번마 즐거운 여정입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아, 요놈을 놓고 한방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대가리는 나와 있는데, 10번마 즐거운 여정. 직전 경주는 이 워낙에 스피디형하고 갤런트 워리어가 잘 뛰었어요. 그리고 배당판이 조금 수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즐거운 여정이 택기지로 가야 되는데, 뭔가 배당판이 나중에는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 이 스피디형하고 갤런트 워리어가 20.4배 나왔는데,
완전히 강대가리였거든요. 즐거운 여정이. 배당판도 조금 바람이 불었었고. 자, 이번 경주 10번 마 즐거운 여정은 인정이다. 19조 마방에 또 하나 안마를 기대죠. 뭐 1800m 경주거리는 이제 처음 또 뛰어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걸음도 많이 늘고 있고 10번 마 즐거운 여정. 자, 대가리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부산 팔경주도요 상당히 그 혼전으로 아마 현장에서 팔릴 건데 자, 이 부산 팔경주는 마지막 달러 박스 A급입니다. 달러 박스 A급인데 이 10번마 즐거운 여정은 혼전 중에 대가리입니다. 서성훈 기수가 실수 안할 거고 직전 경주는 얘가 못뛴거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가 좀 셌고 후차권이 1번 정수시대부터 12번 토바델까지 자, 안 팔리는 2번 서부특급 부경천사까지도 이런 애들도 어부지리로 때리고 올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절대 후차권이 만만치 않다. 자, 10번마 즐거운 여정을 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놈 분명히 한 20배 저는 한 20배 보고 있습니다. 20배. 최하 한 20배. 바람이 불어도 한 15배. 한 15배급은 나올 것 같아요.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주력 한 방으로 요런 거 갖다 꽂으면, 찍어 먹기 한 방, 뭐, 상황 끝나는 거죠. 마지막 경주에, 마지막 상황, 메인 승부는 아니더라도, 찍어 먹기 A급 승부,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마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8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3월 24일 금요경마, 증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지갑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조철의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갑을 좀 따끈따끈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상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승부처 제주 246, 부산 136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3월 24일 금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